네,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와 함께 상큼한, 깔끔한,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저희는 또 상큼하게 오늘장 정리해봐야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어제도 괜찮으셨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장 분위기가 괜찮으면 당연히 증권사 직원분들도 뭐 특별히 돈안 벌더라도 기분이 좋죠? 그럼요. 시장 예. 오르는 게 훨씬 기분 좋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한 1.56%, 코스닥이 2% 네. 네, 올랐네요. 자세한 내용 그럼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48포인트 올라서요. 어제 이어서 뭐 그래도 오늘은 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장 막판에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그 다시. 약간 밀렸던 건또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그 정도 오른 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밀린 거예요?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장 중에 외국인이 조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흐르르 빠지다가 뭐 삼성전자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도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폭도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오늘 뭐 1,550억 정도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렇게 뭐 많아 보이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네, 몇 조씩 느낌은 팔다가 1,500억 정도 사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였거든요. 네, 맞아요. 6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팔았어요. 근데 몇천억 몇 조씩 팔다가 뭐 60억 파니까 이거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오늘 거의 삼성전자가 3% 올랐거든요. 네.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이 8원 10전이나 하락하면서 1,165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몇 가지 전달을 해드렸어요. 네. 이제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 그다음에 환율 상승,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통화 정책, 테이퍼링. 이런 이제 악재들이 이제 산적해 있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좀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원인이? 그렇죠.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고 네.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 테이퍼링도 어제 이제 델러스 연준 총재가 코로나 보고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면 테이퍼링 뒤로 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흥국이 박살이 났는데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도 이제 조금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굵직하게 오늘 시장에 네. 나온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 그다음에 이거 이제 테이퍼링과 연결해서 네.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그중에 이제 미국계 자금이 한 9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실체가 뭐냐? 네.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따져보면 미국계 자금이 있고 유럽계 자금이 있고 네. 그 외에 기타 자금들이 있는데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보유 네. 비중이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네. 미국계 자금이 빠지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유럽계 자금은 뭐냐? 헤지 펀드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유럽에 이제 뭐그 세금을 안 내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자금이 많아서 단기 자금이 많다, 한머니가 많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유럽에 본부를 둔 회사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뭐 헤지 주소는 더 펀드들이 쓰나, 네, 실제로는 뭐 미국 돈이나 이런 데 돈들도 많이 맞습니다. 쓸수 네, 있는. 헤지 펀드들이 그냥 거기에만 회사를 차려놓고 네. 다른 여러 나라의 자금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 네. 유럽계 자금으로 잡혀서 그런데 미국계 자금이 나가는 건 굉장히 찝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 미국계 자금이 뭐냐라는 분석 자료가 있었는데 연기금의 자산 배분 영향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요? 네. 어디 연기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아, 연기금, 미국의 미국도 연기금. 뭐 상업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자금일 것이다. 미국의 연기금 중 하나인 캘파스가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주식 자금을 좀 줄이고요. 인컴형 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나 이런 쪽의 자금을 좀 많이 늘려오고 있고 네. ABP라는 것도 2021년 상반기에 사모 주식, 채권 비중을 늘리고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을 줄여왔습니다. 헤지펀드, 네. 헤지펀드 비중도 줄여왔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부터 주식 비중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식을 계속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의 매도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 만큼 팔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국계 자금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계 자금은 빠져나갔는데 신흥국의 펀드는 펀드 쪽으로 통해서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상관관계가 역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의 자금이 조금 매도가 줄어들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테이퍼링 우려.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월부터 7월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갑작스럽게 쏟아졌어요. 네네네. 월 초에. 이거는 이제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매크로 충격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팔 만큼 팔았고 안정화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어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뭐 달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매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미국보다 유럽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어제 IHS 마켓이라는 이제 조사 업체에서 네. 이제 8월 이제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PMI는 굉장히 안 좋게 굉장히 이 표현은 좀 틀린 표현이고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PMI라는 것은 50 넘으면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미국이 워낙에 좋았죠. 8월에 마켓 제조 PMI가요. 6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61.2 그러니까 50 넘으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좋게 평가하냐면 예상이 62.3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못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55.2가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59.2였습니다. 4.7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로존도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제조업 PMI가 61.5인데 네. 1.3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6개월 내 최저치긴 한데 서비스업 PMI가요. 0.1포인트 정도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59.7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 경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 돈은 경기가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유럽 쪽 경기가 좋다 보니까 어제 유로화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달러화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화 강세의 한 원인일 수 그렇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신흥국 통화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환율 차트를 보시면 달러는 6월부터 수직으로 상승을 했고 유로화는 6월부터 수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역의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종목 중에 제일 큰 게 유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이제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표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달러는 조금 약세를 보일 거고 그러면 한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외국인 매도는 네.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신흥국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네. 접종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과 미국에? 네. 미국의 지금 접종률은 51%고 거의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이겠죠? 네. 네. 그다음에 유럽이 56%, 미국이 51%.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미국이 한창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죠, 지금 접종률이. 네.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쪽 그 주에는 접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는 아직 좀 많이 안 맞는 그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것들이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고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 보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가 하락, 상대적으로 원화는 좀 강세,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좀 좋아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시장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제가 미국 증시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 뭐죠 그 FDA에서 이게 물론 이제 화이자 백신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네네. 아, 정식 승인 이제 정식 승인은 또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에도 부작용 있네 마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진짜로 임상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정식 승인 허용을 안 해버리면 굉장히 좀 난감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클리어하게 그냥 FDA가 딱 승인해줘 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제다. 아니 그러니까 치료 백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어제 미국 증시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달러와 약세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달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경기에 역행하는 통화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이게 추측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그것도 좀 큰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좀 미국 증시 보면서도 오히려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이 막 강세가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달러 달러 하락이. 예전에 좀 이렇게 뭐 그 이렇게 보고서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달러가 대부분 이제 물론 미국 경기가 좋을 때 차별화돼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경기에 역행하는 통화라는 얘기도 좀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라는 게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사유과학이잖아요. 해석하기에 그러니까 다른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달러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이야기할 때 그게 구매력이고 교환 가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과 한국의 교환 가치, 미국의 경기가 더 좋으면 미국 돈의 교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치. 리오프닝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어. 미국 경기가 좋아.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 기축통화고 가장 안전자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안전자산의 핵심인데 리오프닝이 돼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주가가 막 오를 거 아니에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그 염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뭐 철강, 화학, 뭐 항공, 맞아요. 음식료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자 백신 저는 처음에 약간 의아했어요. 화이자 백신이 승인을 받았대. 우린 지금 다 맞고 있는데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좀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경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 뭐 질문 들어온 거 좀 혹시 잠깐 한번 여쭤보자면 SKC가 뭐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뭐 하락세인 모양이에요.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SKC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뭔가 뭐 많이 올랐던 이유 등으로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건지 혹시 뭐 도는 얘기 시장에서 뭐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전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12만 많이 올랐어요. 뭐 한 몇천 원 정도 하다가 지금 15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게 뭐 진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오늘 삼성 SDI가 급락을 했어요. 갑자기.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제 전자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좀 리밸런싱 하는 거 아니냐. 전자를 사고 2차전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 그렇죠. 안 좋을 때도 그냥 독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낙폭과대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성격에 또 안 맞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좀 차익 실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이에요, 여기가? 네, SKC가 동방 만들잖아요. 동방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근데 SKC만 빠졌으면 이거 혼자만의 문제기도 또 한데
삼성 SDI까지 같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다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의 문제다 이거보다도 네. 좀 차익 실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고, 사실 차익 실현이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많이 네, 올라서 네, 빠진 네. 거니까. 그 뭐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갈 거니까. 근데 네.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SKC도 결국 SK가 합병하는 거 아니냐. 머티리얼즈. 아, 저 그 생각했어요. 네, 머티리얼즈를 네. 합병한 순간. 네. 오 이거 SKC도 그럼 나중에 뭐 SK 그룹 자회사들 뭐 좋은 것들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감도 좀 네. 일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도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사실 네. SKC를 당장 합병하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머티리얼즈 합병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덩치를 더 키워야죠, 사실은 합병을 하려면. 근데 그런 것도 좀 약간 일시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뭐 자회사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던 모양이네요. 보니까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결국 지배구조라든지 이 이슈가 SKC에 만약에 악영향을 줬다면 악영향이 좀 됐었을 것이다. 주주들한테는 조금 또 불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느 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원래 근데 합병이 되면 합병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늘 그렇진 않군요. 근데 이제 SK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네. 지주회사로 이게 사실은 SKC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순수하게 사업회사니까 이걸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SK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 들어가면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희석이 돼버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아까 크게 두 개 정도로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또 하나는 뭡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반도체.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불을 뿜었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들도 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실 시장의 하락에 단초가 됐던 게 반도체 매도였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우려 그런 거였는데, 오늘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일 연속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엔비디아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좀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실적 시즌 늦게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좋았고, 인텔이 미국 국방성의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뭐 주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14나노 미만 파운드리죠. 선단 공정 파운드리의 에코시스템 형성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서 인텔 장비를 납품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이 결국은 반도체를 전략화, 전략물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라는 네.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잘 모르는 회사여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뉴스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합병을 중국이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의 합병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AMD와 자일링스가 지금 합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일링스. 네. 네. 이게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합병 뉴스가 나오면서 자일링스가 더 급등을 했어요. 자일링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고. 네. 엔비디아도 암홀딩스를 지금 합병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암홀딩스랑 합병하면 정말 대박이다라고 네. 하면서 최근에 막 뭐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국이 가로막고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암홀딩스가 ARM? 맞습니다. ARM 네. 그 설계하는 네. 그 회사.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런 것들도 합병을 승인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여기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240조 원 투자하겠다. 이게 장 막판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뭐 오늘 임원진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장중에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뭐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삼성전자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강했거든요. 네. 근데 장 막판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장 막판에 많이 올랐어요? 확 쐈습니다. 네, 원래 장중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막판에 확 쌌고요. 뭐 뉴스를 보면 미국이
미국에 제2파운드리 공장에 3년간 최소 50조 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인수합병. 이게 향후 3년간 유의미한 M&A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AI, 5G 전장 부분에서 인수 대상을 검토를 하겠다. 5G? 네. 5G 인수해? 아니 그냥 뭐 대상에 뭐 반도체 네.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통신 반도체. 아, 뭐 그런 네. 반도체 만드는 5G? 네. 근데 모르죠. 뭐 어느 회사를 할지 모릅니다. 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좀 이제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가격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반도체가 안 되면 너희 뭐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반도체는 지금 뭐 어차피 잡아놓은 고기고 여기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디램 업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 파운드리. 파운드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기대를 작년부터 엄청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쉽지 않고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점유율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야 너희 현금이 100조가 있는데 이걸로 뭐 할 거냐. M&A 안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M&A를 해서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라든지 한 번에 이제 좀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썸씽 스페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오늘 뭐 사실 많이 팔진 않았지만 네.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많이 팔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 삼성전자가 3% 오른 시장이니까 네네. 지수도 더 많이 올랐으면 뭐 사실 말 다 한 거거든요. 다른 종목은 빠져도 할 말 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조정 받아주면서 나머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네.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0조가 그 기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3년입니다. 3년. 네? 2023년까지. 아, 3년 동안? 네. 아, 그러면 정말 예년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니. 원래 일반적으로도 한 1년에 한 20, 30조는 원래 투자하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0조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네. 이제 60조 더 늘리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3년 동안 240조. 네. 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죠. 돈이죠. 그러니까 네. 고용도 한 4만 명 직접 채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직접 채용도 4만 명. 그리고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오늘 3% 올랐는데 이 뉴스가 큰 역할을 사실 한 거니까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없었고 M&A 소문만 돌았잖아요. 뭐 투자 뭐 한 해 만에. 근데 결국엔 발표를 하니까 네. 즉각적으로 주가 반응 보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삼성전자 이런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그걸 뭐 메모리 투자해서 공급가인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한번 삼성 그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뉴스룸에 봤더니 메모리는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 거기 확실히 적혀 있는 게 비메모리 쪽은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한마디로 비메모리 투자에 집중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이 원하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또 M&A. 그래서 확실히 오늘 투자 발표는 어쨌든 전자 주가나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네, 호재로 네.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중국이 태클 걸어서 암홀딩스 같은 거 삼성전자가 사면 정말 대박 좋겠다. 아, 약간 국뽕 뭐. 같은 이야기인데. 아, 엔비디아가 원래 인수를 네네. 지금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걸 반대하고 삼성전자가 아무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 그냥 뇌피셜. 희망상. 네, 희망상. 네. 반농담. 농담은 술자리에서 하시고요. 아니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누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의 크기가 된 회사가 어딘가를 인수해서 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사실 그냥 작은 회사는 안 되죠. 작은 회사는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 이제 인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뻔히 이제 후보들이 뭐 대충 몇 명 있을 거 아니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힘을 우리 시장이 네. 내준 바람에 박정희 사장님과도 아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사장님 오늘 기분 좋게 돌아가시고요. 네. 오늘은 대구로 바로 가십니까? 아, 아닙니다. 또 일하러 갑니다. 아, 네. 회사 일이겠죠, 당연히. 네네. 네. 공적인 일로 네. 일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재웅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